안녕하세요 여러분, 꿀팁주치 현철민수 의사입니다. 강아지, 고양이를 입양하게 원하시거나 이미 키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품종별 특징들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인 딩딩님과 미키님의 요청으로 특별히 고양이 품종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미국의 운명 공동체 아메리칸 쇼트 헤어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미국과 큰 관련이 있는 품종인데요. 생긴 건 약간 어벙하게 생기긴 했어도 아메리칸 쇼트 헤어의 매력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품종들 중 하나거든요. 혹시라도 입양을 생각 중이시거나 아메리칸 숏헤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숏헤어에 대한 모든 정보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아메리칸 숏헤어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운명을 함께 해온 품종입니다. 미국이 미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독립하기 한참 전에 콜럼버스에 의해 북미 대륙이 발견되고 이후 수많은 열강들이 이 북미 대륙을 열심히 개척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영국에서 미국으로 보냈던 이주선인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에도 배에 있는 쥐들을 잡기 위해서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같이 데리고 탔다고 합니다. 여기에 탄 고양이들과 개척자들이 식민지에 도착했고 이후 함께 번성하면서 결국 이 고양이들이 북미의 도메스틱 숏헤어 고양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참고로 도메스틱 숏헤어는 보통 DSH라고도 부르는데 특정 품종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길고양이처럼 현지의 토종 고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북미의 도메스틱 숏헤어는 쥐도 열심히 잡아주고 외모도 귀여운데 성격도 착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러시안 블루니 샤미니 국가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품종들이 있잖아요. 미국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미국인들도 자기들만의 토종 품종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이 도메스틱 숏헤어에 관심이 가게 되죠. 상징적으로 1896년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제2회 캐쇼에서 갈색 얼룩무늬 도메스틱 숏헤어 한 마리가 $2,500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품종묘도 아닌 도메스틱 숏헤어가 말이죠. 어쨌든 고양이 애호가 협회라고 알려져 있는 CFA가 1906년도에 설립됐는데 설립되던 해 이 도메스틱 숏헤어를 공식적으로 하나의 품종으로 인정하면서 CFA가 설립되면서 등록된 첫 5가지 품종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미국의 브리더들은 도메스틱 숏헤어의 외형을 보존하면서 아름다운 얼굴, 온순한 성격, 털 색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우수한 개체들을 선별해서 브리딩했고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품종처럼 개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 드디어 이 품종의 이름을 아메리칸 숏헤어라고 개명을 하게 됩니다. 아메리칸 숏헤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을 상징하는 고양이 품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무작위로 사육된 고양이들과는 다른 하나의 품종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CFA에 의하면 아메리칸 숏헤어는 2020년 당시 전 세계에서 8번째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고양이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매력이 많은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죠. 앞서 역사에서 아메리칸 숏헤어는 미국의 도메스틱 숏헤어에서 개량된 품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메리칸 숏헤어는 일반적인 도메스틱 숏헤어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서로 같은 품종은 절대 아닙니다. 도메스틱 숏헤어는 사실상 현지의 믹스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격과 외모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숏헤어와 비슷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죠. 반면에 아메리칸 숏헤어는 하나의 품종이기 때문에 외형이든 성격이든 모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아메리칸 숏헤어는 믹스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쨌든 아메리칸 숏헤어의 성격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천성 자체가 굉장히 착합니다. 얼굴만 봐도 어벙하고 착하게 생겼잖아요. 농담이고 사실 원래 쥐를 사냥하기 위해 데려오고 개량시킨 품종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꽤 놀라운 반전입니다. 사냥 능력은 개량 후에도 여전히 뛰어나지만 기본적으로 성격이 온순하고 다정해서 인간과 반려하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또 아메리칸 숏헤어는 사교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방문객이 오면 침대 밑으로 호다닥 숨는 대신에 호기심이 더 크게 발동해서 방문객을 탐색할 겁니다. 익숙한 사람이면 더 좋고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제 눈도장을 찍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하는 편이고 인내심도 뛰어난 편이라서 소개만 제대로 해준다면 어린아이나 다른 반려동물들과도 잘 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영상만 보고 바로 데려오기보다는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요. 아메리칸 숏헤어는 이렇게 착하고 사람을 좋아하지만 독립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종자인 일부 고양이 품종들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고집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입도 조용한 편이고요. 혼자서도 잘 노는 편이지만 혼자 놀기 놔둘 경우에는 충분히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의 수와 놀이기구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같이 놀아주는 게 가장 좋겠죠?
아메리칸 숏헤어의 체중은 수컷의 경우 5에서 6.8kg, 암컷의 경우 2.7에서 5.4kg까지 나갑니다. 크기는 중대형 묘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형적인 아메리칸 숏헤어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을 텐데요. 사실 아메리칸 숏헤어의 털 색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태비라고 부르는 패턴이 가장 많이 있는데, 태비는 호랑이처럼 긴 줄무늬로 덮여있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아메리칸 숏헤어는 태비 중에서도 회색 태비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단색으로 나타날 수도, 여러 색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캐슈에 나온 아메리칸 숏헤어만 봐도 정말 다양한 털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FA에서 인정하는 털색이 무려 44종류라고 하네요. 홍채색의 경우도 골드, 그린, 블루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숏헤어는 신체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메리칸 숏헤어는 인간으로부터 특정 임무를 부여받고 함께 살아온 사형묘입니다. 그래서 쥐를 잡는 역할을 했었고, 신체 또한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하게 개량되었습니다. 우선 두상이 체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딱 봐도 날렵하게 생긴 다른 품종들과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얼굴 자체도 약간 넙대대한 편입니다. 큰 머리와 넙대대한 얼굴 덕분에 쥐를 잡았을 때 무는 힘이 대단히 커집니다. 몸통은 뭉툭한 편인데요. 다리는 길진 않지만 근육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도 센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길쭉길쭉하진 않지만 탄탄하고 든든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아메리칸 숏헤어의 털은 짧고 두텁고 거친 편입니다. 이건 야생에서 살면서 추위와 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진화한 결과 겠죠? 털 빠짐은 고양이 평균 수준으로 빠지는 편입니다. 캣타임에서는 3점, 데일리 포즈에서는 보통으로 평가하고 있고, 해피캣 사이트에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털이 빠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딧이라는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의 어느 한 게시물은 본인의 아메리칸 숏헤어가 미친듯이 털이 빠져서 고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환절기에는 더더욱 빠집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털 날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다른 품종들 대비 상대적인 수준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원래 털을 많이 뿜어대는 동물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아메리칸 숏헤어의 호발하는 질환들은 놀랍게도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참고하는 호발질환 교과서에서는 혈액형이 A형이라는 것만 제외하고는 연구 결과로 나온 호발질환이 전무합니다. 물론 현재는 하나의 품종으로 인정받고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개량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미국 전역에서 알아서 자생하던 토종 고양이였기 때문에 유전병이 발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난 뒤에 호발질환이 발견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심장, 신장질환이나 비뇨기 질환처럼 고양이로서 가지는 위험 요소들만 조심 하신다면 아메리칸 숏헤어는 굉장히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메리칸 숏헤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척 시대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운명을 함께하고 있는 고양이 품종인데요. 쥐를 잡는 사형묘로 시작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품종으로 정립되기까지 정말 아메리칸 드림이 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시라고 느껴집니다. 믹스묘로 자연 번식한 과거 덕분에 유전 질환도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을 정도로 건강한 아이들이고요. 착한 천성 덕분에 그 누구와도 탈 없이 지낼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반려묘 품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인들이 이 품종을 탄생시키면서 조국의 이름 까지 붙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모든 내용은 개체차가 있음을 이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품종별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금요일마다 반려동물 꿀팁 영상들을 메인 화면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들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꿀팁 주치의 현채민 수의사였습니다.